세계 1위 패권을 향해 무리한 도전을 하고 있는 중국. 그런데 중국이 최근 비행 중이던 캐나다 공군 소속 공군기에 쇳가루를 뿌리는 만행을 저질러 세계적인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캐나다는 비교적 대중견제 압박전선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던 나라이지만 최근 중국의 횡포가 심각해지면서 영미권의 파이브아이즈 회원국으로서 대중국 압박전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해안도시들이 집중적으로 공략되고 있습니다. 서방의 주요 회원국들은 중국 동부 해안지대, 남부 해안지대의 주요 거점들을 분쟁지역화되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핵심 항만도시인 상하이시, 홍콩을 중심으로 한 광동성, 대만과 인접한 양안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어 이러다가는 자칫 중국이 해양굴기의 꿈이 눈녹듯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아예 몽골이나 카자흐스탄과 같은 내륙지역처럼 변모될 우려가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지역들이 현재 정치적 이슈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대만과 마주한 푸젠성입니다. 중국 푸젠성은 중국 공산당의 영토로 돼 있으나 놀랍게도 대만에도 푸젠성 행정구역이 엄연하게 있습니다. 즉 푸젠성은 중국의 땅이기도 하고 대만의 땅이기도 합니다. 푸젠성에서 가장 유명 도시는 샤먼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푸젠성 샤먼시에는 대만의 영토가 약 세 지역에 걸쳐 나뉘어져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진먼따오, 즉 금문도라는 대만령 섬입니다. 불과 4km를 두고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샤먼시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채택 중인 대만이 서로 대치 중인 곳이 이 일대입니다. 중국 공산당군은 이 섬을 점령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포격전을 벌였으나 대만군이 가까스로 지켜내 사실상 대만은 푸젠성과 대만섬 사이의 양안 해협을 사실상 실효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푸젠성 푸저우시 바로 앞바다인 마추열도 역시 대만령으로 유지되고 있고 또 금문도와 우추열도 사이에는 우추양이라는 작은 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만에서는 푸젠성을 자국의 행정구역에 포함시켜놓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대만을 자국의 하나의 성처럼 표기하여 대만성으로 자국령 행정구역으로 포함시켜놓았듯이 대만에서도 푸젠성에 대해서만큼은 일부 지역을 실효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만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자칫 무력 충돌의 상황이 빚어지게 될 경우 대만이 푸젠성을 점령할 가능성을 많은 군사 관련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푸젠성은 산악지형이 매우 많아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쉽게 점령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입니다. 대만은 현재 고슴도치 전략으로 수많은 미사일들을 중국 대륙 전역을 겨누고 있는데 금문도를 중심으로 한 푸젠성에 의해 대만의 고토수복을 이뤄낼 수 있고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대만 해협으로의 도하를 막아내도록 푸젠성 일대를 수복할 수 있는 제1순위 대상지인 상황입니다. 최근 대만은 미국, 호주 등 우방국들과 군사교류 협력을 맺고 대만이 침공당하게 될 경우 서방 각국의 군사적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대만에 미국의 해구산이라도 제공된다면 대만의 푸젠성 접수는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부랴부랴 중국 당국은 한반도를 겨누고 있던 산동반도, 요동반도에 위치한 미사일들을 푸젠성 일대로 집중 이동 배치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쑤성의 예택제 고토. 한반도와 마주하고 있는 중국 장쑤성은 산동반도와 상하이 사이에 있는 저지대 지역입니다. 땅의 해발고도가 매우 낮아서 해수면 상승 시 직격타를 입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와 마주한 장쑤성의 한 고도시 예인강에서 약 천년 전 한반도 이주민들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공동묘지들이 대거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백제식 굴식 돌박무덤 횡혈석 실분이 600여개 이상 발견되면서 난징대학교에서는 부랴부랴 통일신라 이주민의 무덤이 발견됐다고 한국 언론사들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굴식 돌박 무덤은 백제나 신라의 한반도 상류층의 무덤 양식이지만 장쑤성, 예인강 일대의 무덤은 일반 평민들의 무덤으로 분석되면서 최근 학계에서는 장쑤성 일대가 과거 한국 고대 백제의 신라의 옛 고토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속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동부해안지대가 한반도의 강력이었으며 마치 고대 로마가 아프리카 북부와 유럽 남부의 해안지대를 영토로 삼았던 것과 같이 서해바다를 한민족의 주무대처럼 활동하였고 신라와 백제 고구려가 점유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백제의 근초고왕 시절 진나라 말기의 대란 시기 때 이민족들이 중국을 침입한 것을 틈타 근초고왕 시절 백제는 산동 및 요서, 하부, 절강, 광서, 그리고 장쑤성 일대를 차지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의 국사책에서도 슬슬 이러한 역사를 화살표로 남아 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하이와 인접한 이 일대에서 극심한 상하이의 봉쇄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 사이에서 천안문시 추모나 정부 중앙당국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이전과는 다른 분리독립 움직임이 바로 인접한 상하이 지역과 맞물려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광둥성과 홍콩 마카오 그리고 상하이. 홍콩 시위의 배후로 상하이 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과 자유로운 국제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홍콩의 막대한 자금줄이 상하이 방 정치 세력의 밑바탕이 되었는데 2014년도 상하이 방의 최고위 인사 중 한 명이었던 저우윤캉이 부패의 혐의로 숙청당한 이후로 홍콩에서는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가 확산됐습니다. 상하이 방은 미국 등 주요 글로벌 금융자본과 매우 친숙한 세력으로 막대한 자금 동원을 할 수 있었으나 실리콘밸리와 미국 월스트리트에 상장됐던 주요 중국계 IT 기업들이 대거 중국 중앙당국의 박해를 받기 시작하면서 상하이 방의 자금줄이 전부 막혀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홍콩을 제외한 또 다른 상하이 방의 주요 자금 원천 지역인 상하이시 역시 최근 급심한 봉쇄 조치가 이어지면서 중국의 3대 정치파벌인 상하이 방, 홍총단, 태자당 중에서 상하이 방이 완전 소멸될 수 있다는 충격적 분석까지 나옵니다. 시진핑의 태자당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올가을 사상 최초의 3년임을 앞두기 시작하면서 대만 그리고 홍콩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남중구 그리고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태자당 세력이 사실상의 삼국지 패권 싸움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은 중국 최대의 IT 밸리로 손꼽히는 선전시가 있는 선전광저우, 홍콩, 마카오가 있는 주강삼각주 경제권입니다. 홍콩 상하이 문제에 가장 깊은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영국입니다. 영국은 당초 홍콩 반환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초 영국이 소유하던 홍콩의 구룡반도와 홍콩섬을 제외한 신계지역, 즉 한국으로 따지면 경기도와 같은 지역만 중국 정부에 반환을 하면 됐었으나 영국 당국은 홍콩의 면적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계만 반환을 해서는 홍콩섬과 구룡반도만으로는 홍콩의 자립이 어렵다 판단하여 아예 전부를 돌려준 것입니다. 이 조건으로 홍콩의 일국양제체제, 즉 홍콩 지역만큼은 2046년까지 민주주의 제도가 허용되도록 요구를 했으나 시진핑 정부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영국이 다시 홍콩 지역을 다시 내놓을 명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부랴부랴 영국에서는 홍콩 주민들을 마치 영국 시민권처럼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고 영국 해군 퀸 엘리자베스 호 전단을 구성하여 태평양과 동아시아로의 항인과 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 해군은 물론이고 미국, 호주 해군과 협력하여 홍콩을 다시 영국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홍콩뿐 아니라 아예 북경 지역과 언어권이 다른 광둥성 일대까지 전부 상하이 방의 정치 세력이 장악한 지역으로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번째, 북부전구의 산동성과 요녕성. 중국 발해만을 감싸고 있는 산동반도와 요녕성은 중국 최대 군벌 집단 중 한 곳인 북부전구가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북부전구의 최고위층 집단 중에는 조선족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부전구는 만주지방, 즉 조선족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조선족들이 주요 요직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부전구는 원래 북한과의 교역을 통해 간부들은 많은 이권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북부전구의 쿠데타 위협을 느낀 시진핑 세력이 북부전구의 지도부를 친시진핑 세력으로 앉히는 바람에 평양과의 커넥션이 끊겨버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부전구 내부에서 쿠데타가 발생하게 될 경우 시진핑 정권의 최대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조선족군 입대 프로그램뿐 아니라 만주지방의 수복 계획이 있는 백두산 계획 등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북부전구 쿠데타 세력과의 접촉이 이뤄지게 될 경우 중국 만주 산동 일대가 분리독립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제기됩니다. 실제 선양, 산동, 북부전구 세력의 지역정가는 한국과 매우 깊은 커넥션이 최근 형성되면서 북부전구가 사실상 한국의 무역 자금줄에 의해 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이 때문에 북부전구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다면 산동, 만주동 북삼성은 물론 내몽골까지 한 번에 중국이 아닌 자치직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푸젠성, 상하이, 산동, 요동, 홍콩과 광둥성 일대의 정치적 혼란과 국제 세력의 개입 등이 이어지게 될 경우 중국은 그야말로 내륙국가화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마지막 남은 지역의 경우에는 광시장족 자치구 그리고 허베이섬과 텐진시 정도만 남게 됩니다. 18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서방 진영은 중국을 아주 작은 파이로 나눠 자국의 이득이 되도록 자국의 생산 거점과 공급망이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방 각 국가들은 국민들께 개인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편하게 중국에서 오는 값싼 생활 필수품들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 내 정치 불안 상황과 인권 등의 이슈로 인해서 서방에 의한 대중압박 전선이 다시 형성되고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에는 한국은 참여할 힘이 없는 나라였으나 최근에는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과연 급변하는 중국의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이 차지할 수 있는 이권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한국이 잊혀진 역사 속에 답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